네, 불심사 주지스님이신 혜인스님께서 3개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아,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서 오늘 타종을 모시고 사진을 보시고 네, 3개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이제라도 망하지 않음을 늘 지켜가 이제 바바라
네, 이어서 색축 발언이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했던 대표적인 불교
그 불교가 바로 한국 불교인 것을 생각합니다. 마음으로서 뜻으로서의 자비만이 아니고 그 자비를 몸소 실천했던 대표적인 불교가 바로 우리 한국의 불교였지 않는가. 그래서 다른 어느 나라의 불교보다도 한국의 불교를 고국 불교다. 국가가 위난에 처했을 때 단순히 자비라고 하는 내적 마음에 다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고국 아비의 실천적 길을 갔던 한국의 불교는 전 세계의 많은 불자들 앞에 본이 되지 않았는가. 또 그래서 많은 세상의 어두운 길을 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 찬란한 빛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다시 한번 오늘 이와 같은 해법회를 개최하신 한국 불교에 또 아주 새로운 이상탑을 쌓고 계시는 우리 회인 스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뜻을 새기고자 합니다. 저하고 우리 혜인 스님은 그 인연이 이렇게 빛이 난 것은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제가 몸담고 있는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이 주관하고 있는 통일준비 중앙위원 연수에 우리 혜인 스님이 몸소 참석을 하셨습니다. 통일 문제를 통일 문제를 놓고 더 마음으로 새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소 실천적인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시고 연수에 참가를 해서 그때 저하고 인연이 됐습니다. 그때 알고 보니까 우리 혜인 스님은 통일교회를 만드시고 세계적 평화운동을 전개하시는 문선명 총재님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으시고 문 총재님이 세계평화를 위해서 UPF라고 하는 Universal Peace Federation입니다. UPF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 평화대사들을 임명하실 때 종교가 다르고 그렇지만 하시고자 하시는 뜻과 이상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상과 같기 때문에 평화대사로 임명을 받으셔서 이제는 이 통일시대 구체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핵심 요원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통일준비 중앙위원 연수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불교, 특히 자비심을 기준으로 한 실천적인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한국 불교, 그 특성을 가진 한국 불교의 모범적인 길을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혜인 스님이 아니신가.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제가 깊게 하게 됐습니다. 하여우로 지금 이제 이 민족 앞에 큰 과제는 바로 이 어둠을 걷어내는 큰 일은 바로 이 통일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대법요식에서도 세 가지 주제, 화해, 화합, 통일이라고 하는 세 주제를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 통일이 민족적 과제고 바로 이 국가적 어둠을 걷어내는 가장 첫경임을 생각하게 될 때 남북통일이 시작되는 지금의 시대에 우리 혜인 스님께서는 바로 그 통일 문제를 놓고서도 몸소 앞장서 가시겠다고 하는 의미로 그 중앙위원이 되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 넓은 마음 또 간절한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염원들이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통해서 엮어져서 부처님의 귀한 광명의 뜻이 빛날 수 있기를 부처님 오신 이날 다시 한번 기대하고 우리 스스로 다짐해 보면서 오늘 이 공축 대법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